白色修理车高速奔驰，完全没有减速，急向直接冲撞前方黑车的车尾，引擎盖扭曲变形。 70대 남성 택시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长辈开车出门失控出车祸，南韩首尔下半年多起类似案件，最新一起发生在周五，另一名七旬驾驶甚至在路上连环追撞七辆车。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남한交通意外肇事者65岁以上比例从2021年到去年成长近5%，今年7月还发生一起严重意外，高龄驾驶逆向冲撞导致九死七伤。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사고 운전자인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. 南韩现行过失处罚的准则仅有5年以下徒刑或是2000万韩币罚款，台币48万元。大法官建议该案驾驶应该被判刑8个月到2年。 역주행 대속고 인도 침범에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손을 키운 부분에 대한 과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. 不过，由于多人伤亡加重罚则，法律专家认为该案刑期恐比预料延长1到2年。另外，交通意外的主因，南韩专家也这样分析。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100% 확신을 하고. 南韩政府现阶段要求65岁以上驾驶人5年一次，75岁以上3年一次进行驾驶安全测试。另外，公车和计程车司机则以优退的方式改善交通困境。TVBS 新闻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